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갈 거는 좀 단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느낌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VOC라는 하나인데 이놈이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바뀐다는 거는 그만큼 모양이, 그러니까 뜻이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어근의 모양이 바뀌면은 뜻 자체도 약간씩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그냥 봐보세요. 뜻을 먼저 봅시다. 이 그 보컬 할 때 얘기예요. 보이스 할 때 얘기고, 그죠? 보케이션, 보트, 뭐 바우치, 뭐 이렇게 나오죠. 바우트, 바우 이렇게 하는데, 부르다, 목소리라는 의미가 있고, 목소리로 내니까는 목소리로 부르는 거고, 목소리로 내니까 그게 단어를 말하는 거건 아니면은 그냥 말을 하는 거건, 그리고 또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니까 밑에 것이 대부분이 약속적으로 갑니다. 약속적. 뒤로 가봅시다. 바로 들어가는데 모양 자체는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여러분이 보면은 한 단어에서 이게 다 나왔다, 한 어근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의 좀 그 좀 편의를 위해서 이 목소리라는 개념으로 나와지는 게 이런 형태고요. 이 보크라는 의미로 나와지는 게 있고, 보트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있고, 바우라는 형태를 취하는 게 있고, 바우치라는 형태를 취하는 게 있고, 이렇다는 거. 이거는 이제 챙겨 먹은 것은 이 보이스하고 같아 보이는데 의미가 다르다 하는 거고, 여기서 디바우는 여기에 디보트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디바우는 틀리다 하는 거고, 이건 앞에서도 이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순서대로 뭐 듣든가 어쩌든가 한다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근 강의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대부분 이거만 따로 보고 뭐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어근 정리한다 그러면 이거 정리만 하는데 이거 정리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여기까지가 다 한 식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어근 강의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드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아씨, 이번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겠네. 그러니까는 영양가가 있으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뜻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단어 모아놓은 게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가면서 볼게요. 이건 뭐 굳이 막 표시를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컬이라는 건 목소리 음성이가 되고, 여기서 보컬이라는 거는 보컬리스트 자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컬링, 모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모음이라는 표현이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보컬리티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일단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컬라이즈는 동사화된, 여기서 보컬리즘은 그냥 발성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자체는 그냥 붙여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제가 한 조절을 뭐 잘못한 형태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보컬리트는 발성 능력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발성법이 되는 거고, 소리를 내다 발음하다, 을조리다 하는 의미하고 유성하다, 이건 이제 언어학으로 흘러갈 때나 내겠죠. 여기서는 D가 있으니까는 디보컬라이즈 그러면은 무성화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뒤로 후다닥 갑니다. 여기서 이제 보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직업인데, 여기서 보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직업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신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게 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천직이라는 의미에서 사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천직. 천직이라는 표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때가 이제 어느 때인지 나중에 몇 년 후에 들어도 알겠죠. 조국은 법무장관, 그 사법개혁이 조국의 사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세요. 이게 직업인데, 여기다가, 여기 있네. 이 A자는 떨어져 있다 하는 거죠. 직업에서 좀 거리가 있는 거라서 이게 부업이 됩니다. 부업. 에보케이션이나 그런 부업가 되는 거고요. 직업이 이렇게 되죠. 그 보케이셔널리즘이라는 얘기는 직업을 중시하는 주의라는 얘기죠. 프리가 들어가면은 직업교육 이전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직업교육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실업학교에 들어갔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보케이셔널 하이스쿨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앞에서도 이제 이미 본 것들인데, 보케이트라는 얘기는 발음하다 그런데, 이 에키라는 얘기는 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 이미 얘기를 한 거니까. 아니, 둘이 아니라 여기서는 같다죠. MB가 둘이고. 그러니까는 보케이트라는 게 이제 말하다 하는 의미에서 의미라는 표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말에는 어차피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의미가 두 개가 된다 하는 의미에서 모호한 말을 하다, 결국 모호한 말을 하다 해서
얼버무리다 하는 거죠. 변명하듯이. 그래서 결국 말로 속이다 하는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이키보컬 그러면은 모호한, 다이어적이다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의심스럽다 하는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 말이 의심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모호성,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의심스러움, 스러움일 텐데 제가 이제 칸 맞추느라고 해놓은 거고요. 당위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위성입니다. 다위성이나 이제 모호함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말을 하는 사람, 애둘러 말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언이 붙었어. 그럼 당연히 명료하다, 솔직하다, 뭐 숨김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보이스라는 것은 목소리라는 건 이미 아니까 그죠. 목소리라는 면에서 발언이나 의견이라는 표현이 나요. 보이스리스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 없는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안해동한다 하는 의미까지 나올 수 있죠. 동사로 쓰인다 하는 거예요. 주장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목소리가 없다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없다 하는 거고. 언보이스 그러니까는 주장되어지지 않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웃이라는 얘기는 좀 그 크게 내지는 도를 넘어서 얘기하냐면 여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다 하는 건데 큰 소리로 위압하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다시 소리를 내거나 다시 주장하다 하는 건데 이게 리보이스라는 표현이 반향을 일으키다 하는 의미로 이제 쓰인다 하는 것. 디보이스라는 얘기는 앞에서 디보컬라이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 의미가 같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축구선수 하나 왔었죠. 히딩크 뒤에 왔던 그 축구 감독인가가 아드보케이트인가 뭐 하여튼. 그 애드보케이트에서 여기서 애드라는 얘기는 누구를 향해서라는 표현이 돼요. 누구를 향해서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케이트라는 얘기는 소리를 지르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애드보킷 그러면은 옹호자, 주창자, 주창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주장을 해. 그거는 그거를 그 퍼뜨리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치시키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 쪽을 향해서라든가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란 의미에서 이런 뜻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옹호, 주장, 고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 그러는 성질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 보크가 나오는데 이 보크는 이 C자가 K자로 바뀌는 그 음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미크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미미크, 이제 미미컬이 그래서 C 이제 K자로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이런 식이 됩니다. 프로보크는 프로가 앞으로잖아, 그죠? 여러분이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앞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질러.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 아이씨, 형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왜? 내가 여러분을 어쩌는 거예요? 도발하고 자극하고 화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발하다 하는 개념은 어떤 기분을 일으킨다 하는 의미예요. 어떤 감정 상태를 일으킨다 하는 건데 여기서 단순하게 유발하다 하는 개념의 의미는 뒤에 가면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이보크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래서 화나게 하는 사람, 선동가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오죠.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이놈이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를 갖는 거. 뭐 도발, 도전 이건 알겠죠. 그런 성격이 있는, 여기서는 도발받지 않은, 그러니까 별로 도발받지 않은 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특별히 남이 나를 도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럴 때 내가 뭐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유가 없는 욕이 되겠죠. 여기서 이보크란 얘기는 이는 바깥쪽으로요. 이거 자체는 EX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러내다 하는 거예요. 불러서 밖으로 나오게 하다. 그래서 감정을 자아내다 하는 거. 여기서는 불러가 되겠죠. 불러내다. 감정을 불러내다 하는 겁니다. 감정을 자아내다. 프로보크의 개념도 여기서는 불러내다, 감정을 자아내다 하는 개념은 같이 있다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이건 알겠죠. 뭐 특별히 여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밑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예, 여기 어차피 이제 그 형용사골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 리보크란 얘기는 뭐냐 하면 리는 반대로도 되고 뒤로도 되고 원상태로라는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리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의미상은 언두의 개념으로 보면 돼. 했던 것을 다시 없던 것으로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말을 했던 것을 되돌려버리는 형태가 돼서 철회하다, 무효하다, 무효로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했다든가 계약을 했다든가 그럴 때는 해약하다 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거죠. 리보컬을 그러면
여기서는 철회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고, 뭐, 그러는 것이고, 뭐, 그러는 성질이 있는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이 나요. 되돌릴 수 없는 이라는 표현. unrevoked다 보니까, 되돌려지지 않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밑에 거는 그냥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컨이라는 얘기는, 컨이라는 얘기는, 컨이 함께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죠? 투게더의 개념. 투게더라는 개념이 사실상 나중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뮤철이라는 개념, 상호. 그러니까 서로 부르다 하는 건데, 이게 회의 같은 거를 소집하다 하는 의미가 되고, 서로라는 거 되지만은, 이 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도 있어요. 그, 전체라는 의미에서 이게, 토탈의 개념도 있다 보니까 모두를 부르다 하는 의미로 여기서는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게 이 토탈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놈이 이제 그 명사가 될 때는 C가 다 K로 바뀌는 거. 소집회의가 되고 소집회의에 이렇게 되는 거. 뒤로 갑니다. 이 인보크라는 것은 여기서 EN은 이 EN으로 본다 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불러들이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접신시킨다는 거 알죠? 무당이 막 구슬해서 귀신이 나한테 오게 하는 거. 그럼 아기 귀신이 뭐 왔다 그러면 내가 막 이제 그 눈 막 돌아가면서 이런 거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 간원하다, 기원하다, 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귀신을 불러내다라고 하셨는데, 불러들이다 해도 되고, 불러내다. 그러니까 귀신이 저기 있어. 귀신을 불러서 이리 내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심는다 그러면 나한테 귀신을 이제 심는 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호소하다, 간원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간원 기원을 할 때는 어떤 신적인 의미가 좀 나와서 뭐 이제 그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라 하는 거죠. 인보케이션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고, 뭐 이건 이제 둘 다 이제 뭐 차이 없으니까 뭐 기원하는, 주문하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혀 이제 또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보트라는 것이 또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보트. 근데 이 보트라는 것은 투표 표결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 때 기본적으로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데, 손으로 들어서 하는 것도 사실 이거는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죠? 말을 대신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투표가 되고 이제 표결이 된다 하는 거고, 이게 동사 명사 다 쓰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투표권이 없는이 되는 거고, 아웃보트라는 얘기는 아웃은, 아웃 자체는 능가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 넘버 그러면 수에 있어서 능가하다, 아웃웨이 그러면 무게에 있어서 능가하다, 그 얘기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투표에서 이겨버리다 하는 거죠. 투표 숫자에서 그 앞서다 하는 거. 그럼 이 부분에서는 이제 ER이 붙으면 요놈의 명사일 것 같은데, 이건 또 아시장. 이건 또 다르다 하는 겁니다. 아웃포터라는 얘기는 외부에 살고 있는 이 유권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주지 외의 투표자인데, 그게 이제 부재 투표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더 어렵죠. 의미는. 그래서 디보트라는 얘기는, 디보트라는 얘기는 보트 자체가, 여기에서 이 보트가 사실상은 그 주다하는 의미까지 나와죠. 주다하는 것이 결국 우선은 주는 게 말을 주는 형태에서부터, 말을 줬다 하는 것은 뭔가 이후에 뭔가 다른 것을 주겠다 하는 것을 대해서 말로 해주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디보트라는 것은 말을 해주는데, 여기서 D는 D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D라는 것은 아래에서라는 의미도 있고, 자세히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자세히 말로 해준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요. 실제로 여기서는 이 give라는 의미에서 바치다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열애하다 할 경우에는, 열애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쓰이는 경우에는 좀 드물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몰두하다, 헌신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형용사로 그냥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분사가 붙어서. 그래서 헌신 몰두 이렇게 된 거죠. 헌신적인 에서 헌신적이다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다 주는 거니까 이렇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보티가 열성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죠. 헌산이 아니라 자기 헌신적인 이렇게 되는 거고. 이놈도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고. 디바우트라는 게 독실한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든가 이제 기원을 한다든가 했을 때 여기서 D는 철저하게 정도로 보는 게 낫네. 그죠? 여기서도 철저하게 준다 하는 의미에서 보세요. 철저하게. 독실한, 경건한, 열렬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디바우트니까 결국 이게 독실한인데 언이 붙었으니까는 그죠? 독실하지 않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냥 이 바우가 됐을 때는 맹세 서약, 맹세하다 서약하다 동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 맹세 없는 서약 없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bove 그러면은 A는 그냥 이제 여기서 붙은 건데 강조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공언하다, 인정하다, 자백하다. 그래서 의미상 여기서는 그냥 바우일 때하고 A자가 하나 붙음으로 해가지고 의미가 좀 더 약간 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언, 인정, 자백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좀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자백 같은 경우 나중에 컴패션 개념하고 이제 연결시키고 했을 때 그러니까는 뜻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서는 어그널리지의 개념이 되고 그냥 컴패스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단어가 문맥에 따라 틀려질 때 어떤 단어하고 같아질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공언 자백 인정 이럴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 그럼 여기서 이제 디스가 들어가니까는 공언하는, 자백하는, 인정하는 이렇게 돼서 부인하다, 거부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명사가 된다 하는 거고요. 바월이라는 게 모음입니다. 모음, 바월이 모음. 그럼 자음은 뭐냐 하면 이거든. 컨소넌트가 이게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함께 나는 이란 얘기죠. 자음. 해서 바울라이즈. 그러면 이제 모음화하다, 모음 없는. 이거는 이제 언어학이라든가 그죠? 뭐 포네틱스라든가 음성학 이런 데서나 이제 쓰일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바우치라는 단어도 말로 이제 뭔가 약속하는 것이 돼서 그죠? 보증하다, 그 보증하다, 인증하다, 입증하다, 뭐 증인이 되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그럼 이거 하는 사람 이렇게 되고 이가 되면은 그거를 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언이 붙어서 보증되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고. about는 앞에서 about하고 마찬가지로 확언 보증 인정 이제 조금 앞에서는 공이나 공언하다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A자가 들어갔을 때 about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가지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언하고 확언하다 보증하다 인정하다 이렇게 간다 하는 거. 그 bow shape이라는 것은 허용하다 내 주다 이제 하는 의미로 갔다 하는 거. 그 여기서는 이 T자가 아니라 이것의 명사다 하는 겁니다. 바우치 쉐이먼트라는 것이. 여기까지 이제 어휘로 내기는 좀 그래요. 너무 좀 어려워진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티오라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가 좀 강하죠. 그리고 앞에서 디바우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경건한 독실한 그랬는데 이제 그쪽으로 좀 이제 흘러가는 경우다. 그 봉헌한다는 건 신이라든가 여기에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헌한, 복납한, 봉헌한, 봉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께 뭐 이제 기도하면서 뭐를 주는 거니까 기원을 드리다 하는 의미고 이게 명사 형태가 되는 거고 이놈은 모양이 이런데 이게 명사라는 것을 좀 주의라고요. 보털이라는 것 자체가. 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본 걸 텐데 이 바우어는 먹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라는 의미가 돼서 개걸스럽게 먹다. 탐익하다, 탐독하다 다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인보이스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어원에 있어서 다르다 하는 거예요. 모양은 유사한데,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게,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어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인보이스에서 여기서 EN이라는 것은 그냥 EN을 써도 되고, 여기서 보이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 보이스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어려워지냐면은, 보다 하는 거에서도 같은 꼴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 보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가다인데
고의 음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길이라는 의미에서 나와요. 이 way라는 의미에서, 이 road라는 의미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길을 가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실어서 보낼 때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어서 보낼 때 쓰는 거. 그래서 길에 뭔가를 보낼 때 쓰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을 보낸다 했을 때 그 송장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송장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보고 뒤에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는만 별도로 따로 적어서 외우든가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면은 좋아요, 구독. 아니면은 뭐 이제 방법 없죠, 뭐. 네.